구독, 좋아요, 글, 댓글, 좋아요, 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강좌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인트로에서 보신 개구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툴을 사용하면 좀 복잡한 애니메이션은 무리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동영상은 루마퓨전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합성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그럼 작업할 공간을 만들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버스 크기는 저는 4K 사이즈로 맞췄어요. 3840에 높이 2160으로 해뒀고요. 이렇게 해도 최대 레이어 수가 6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개구리 작업하는 데는 뭐 충분한 크기입니다. 제가 4K 영상을 만들진 않겠지만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본인이 작업하는 크기보다 한 치수 더 크게 작업하시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색상 프로필은 크게는 RGB하고 CMYK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최종 결과물을 출력을 하실 거면 CMYK 모드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컴퓨터에서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실 용도이면 RGB 모드로 하십니다. 저는 이 개구리를 출력할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RGB 모드로 하시고 sRGB라고 되어 있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캔버스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배경 색상을 하얀색으로 하면 너무 눈이 아프니까요, 약간 회색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작업할 개구리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이 가져왔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일단 삭제를 하시고요. 한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브러쉬는 뱀부 브러쉬고요.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뭐 펜슬을 사용하셔도 되고 좀 더 깔끔한 펜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색상은 흰색으로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구리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큰 틀을 약간 조정해 줄 때는 유용한 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유동화 도구이죠. 왼쪽 상단에 조정에 들어가서 픽셀 유동화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브러쉬는 약간 크게 해서 약간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씩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프레임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그리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요. 한 장 한 장 그리기는. 그래서 맨 처음 한 장은 잘 그리셔서 이 픽셀 유동화를 많이 사용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벌써 스케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스케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유튜브를 하는데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채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채색을 위해서 스케치 레이어, 기존에는 하얀색으로 스케치를 해줬었는데요, 검은색으로 바꿔줬어요. 조정에 들어가셔서 색조 채도 밝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조정해서 흰색 스케치를 검은색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레이어 밑으로 두고 기존의 스케치 레이어는 투명도를 조금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에 채색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채색도 마찬가지로 대나무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요새 이상하게 대나무 브러쉬가 이렇게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채색이 완성됐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첫 프레임, 이 현재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첫 이미지가 어색한 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마지막에 가서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 프레임을 다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를 할 텐데 상단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캔버스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아래에 타임라인이 생깁니다. 기타 다른 동영상 프로그램의 타임라인보다는 훨씬 단순하고 깔끔해요. 다른 타임라인 보면 이제 겁이 날 정도인데 매우 단순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아니언 스킨 프레임이라는 거 하고요. 양파 껍질 불투명도예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뭐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세 프레임 계속 그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장면뿐만이 아니고 다음 장면 또는 이전 장면도 같이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 불투명도는 그렇게 보여준 장면을 어느 정도 불투명도로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나머지 메뉴들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작업할 다음 장면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언 스킨 프레임을 2로 설정을 해뒀고요. 너무 진하면 또 안 보이니까 불투명도는 뭐 한 40% 정도로 맞춰뒀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를 복사를 하시면 그 다음 장면, 개구리가 울 때 밑에 턱이 이제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푼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뭐 완벽한 개구리를 만들려는 강자가 아니잖아요. 뭐 거의 B급 개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부푼 느낌만 주고요. 부풀었을 때 거기가 좀 얇고 밝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좀 하이라이트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지속할 때는 프레임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프레임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유지 지속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복사를 해줄 거냐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부풀었을 때에 더 지속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지속 시간을 하나로 해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레이어는 총 두 개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 총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 장면을 지속 시간을 하나 더 늘려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레이어를 다시 복사를 해서 제일 위에 갖다 둡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플레이 모드가 원샷이기 때문에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딱 플레이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정에 가셔서 일단 루프로 두시면 맨 처음에서 끝까지 플레이를 한번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끝까지 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루프예요, 루프. 그리고 원하는 느낌을 잡아야 되는데요. 초당 프레임을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스피드,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지 결정을 해줍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보여서 픽셀 유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부풀어 오른 턱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줍니다. 개구리가 보통 숨을 쉴 때 어떻게 숨을 쉬는지, 울 때 어떻게 우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턱이 부풀어 오르면 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픽셀 유동화 도구로 배 쪽을 조금 눌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해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픽셀 유동화 도구로 이리저리 만져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페인팅을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초당 프레임으로 약간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제가 아까 한 프레임을 이제 더 플레이되게 유지 지속 시간을 1로 해뒀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삭제하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결국에는 깔끔하게 저희가 작업한 세 레이어만 남게 됐는데 이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플레이백 하단에 맨 마지막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이번 레이어는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움츠려두는 장면을 작업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픽셀 유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움츠리는 장면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백을 한번 해보고요. 뭔가 약간 힙합보이 같기도 한데요. 약간 움츠려드렸을 때 개구리가 힘을 모으겠죠. 그래서 움츠려둔 레이어를 클릭을 하셔서 유지 지속 시간을 1로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움츠려드렸으니까 다음 레이어는 점프를 하는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점프를 했을 때 다리 정도만 그려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뭐 자세히 하려면 레퍼런스 찾아서 다리를 그려야 되겠지만 쫙 펴진 다리를 상단에 넣어줬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어느 정도 명도는 색상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픽을 기존에 있던 다리에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점프를 해서 저쪽 뒤편에 착지를 하는 장면을 만들 건데요. 기존에 있던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얌전히 있는 개구리를 복사를 해서 레이어 제일 상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뒤로 갔으니까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겠죠. 약간 원근감이 느껴지게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뒤편에 갖다 놓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뒤로 점프를 했을 때 개구리가 착지를 하게 되면 바로 로봇처럼 경직돼서 딱 서 있진 않겠죠. 바닥에 닿는 순간 약간 움츠러들 거예요. 도약하기 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려둔 레이어 있었잖아요. 그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움츠려들었다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움츠려둔 개구리를 가져다 둘 때 현재 원래 착지된 개구리 크기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파 껍질 불투명도가 너무 높으면 안 보이니까 불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뒤편에 개구리가 어느 정도 보이게요.
그래서 크기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해서 그 위에 갖다 놨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딱 도달을 했을 때 움츠려 드렸다가 다시 이제 펴지는, 그래도 뭔가 좀 지금 많이 어색하네요. 그래서 뭔가 한 장면을 더 추가하기로 했어요. 막 착지를 했을 때 두 손이 딱 땅에 닿는 순간을 한 장면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몸뚱아리는 다 지워줬고요. 팔만 두 개 남겨뒀어요. 쭉 펴진 몸뚱아리를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팔은 잘라내서 옮긴 다음에 그 이음새 부분을 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플레이백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만 주면 돼요. 애니메이션 플레이 모드는 루프로 둔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개구리 움직임이 됐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조금 이렇게 멈춰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프레임 옵션에 유지 지속 시간을 1로 해줬어요.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한번 더 복사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러면 플레이 모드 중에 핑퐁 모드라는 게 있는데, 핑퐁은 말 그대로 탁구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돼요. 예,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개구리가. 그리고 점프를 해서 저쪽 편으로 도착을 했을 때 개구리가 우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부풀었던 개구리를 복사를 해서 뒤편에 가져다 줬어요. 마찬가지로 크기를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까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개구리가 됐네요. 그리고 맨 처음 개구리가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몇 번 더 울게 해주기 위해서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레이어를 복사해서 몇 개 더 뒀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유지 지속을 했던 거는 어색해서 아예 다 지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작업한 레이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뒷 배경을 검은색을 깔고 좀 볼게요. 레이어 하나를 생성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두시면 이 레이어가 맨 첫 프레임이 되겠죠. 이 첫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첫 프레임에만 나오는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맨 밑에 배경이거든요. 이거를 켜주면 이 배경은 첫 프레임부터 끝까지 계속 배경으로만 남게 됩니다. 유용한 옵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맨 처음 레이어를 제일 잘 해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손이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서 손을 다 고쳐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뭐 성격상 아무리 B급 개구리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좀 용납이 안 된다 싶어서 손을 조금 다 수정을 해줬어요. 저는 이제 이 개구리를 다른 영상에 합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녹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뒷 배경을 걷어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작업한 작업물을 외부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캔버스 공유 중에 공유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까지 작업한 작업물을 어떻게 내보낼래? 라는 메뉴가 나와요. 저는 영상에 합칠 거기 때문에 동영상 MP4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최대 해상도로 해줬고요. 초당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루마퓨전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뒷 배경을 합성을 위해서 녹색을 깔아뒀잖아요. 이 녹색을 없애는 작업을 해줄게요. 타임라인에 있는 현재 영상을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하단에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연필 모양을 누르면 현재 영상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자, 오른쪽에 컬러 및 효과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컬러 및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열쇠구멍처럼 생긴 메뉴를 눌러줄게요. 그린 스크린 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 뒷 배경의 그린색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할지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보시면 돼요. 배경만 없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영상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머리에 올라온다든지요. 예, 요 정도 합성된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 한 마리로는 좀 허전하기 때문에 개구리를 두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레이어를 복사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레이어의 왼쪽 하단에 프레임 및 맞춤이란 메뉴를 누르시면 이 개구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삼각형으로 대칭시켜주는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예, 이제 대칭으로 이 개구리가 가게 되고요. 위치도 왔다 갔다 조정을 해주고 크기도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까요? 너무 뭔가
거울 속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의 연출을 위해서 다시 프로크레이트로 돌아가서 맨 처음 좀 더 많이 우는 장면을 더 넣어줄게요. 뭐 간단하죠. 복사해서 계속 붙여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고요. 예, 훨씬 많이 울고 있죠. 그 장면을 아까와 같이 MP4로 엑스포트 한 다음에 루마 퓨전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다시 위치를 시켰어요. 왼쪽 하단에 프레임의 맞춤을 선택하시고 삼각형 대칭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크기 맞추시고요. 컬러미 효과에서 녹색 배경을 다 날려줍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똑같으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여줬고요. 뭔가 이제 좀 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개구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왼쪽 하단에 울고만 있는, 점프는 안 하고 계속 울고만 있는 개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다시 와서 다 지워준 다음에 네, 우는 장면만 복사를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엑스포트를 MP4로 마찬가지로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크로마키로 이제 마찬가지로 뒤에 녹색 배경을 다 날려주고요. 크기를 조정하신 다음에 예, 왼쪽 하단에 위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이미지를 다시 확인해보면 개구리 두 마리는 이제 팔딱팔딱 뛰고 있고 한 마리는 왼쪽 하단에서 계속 울고 있는 저희가 원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그리고 텍스트는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이제 루마 퓨전에서 가져다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 추천, 구독을 막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개구리 애니메이션을 한번 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